통을 막아도 보일러 온도를 높여도 집은 춥고 난방비는 많이 나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자,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 아랫부분에 있는 필터만 관리해 주시면 돼요. 난방 효율을 높인다는 필터 세척법. 우선 여기 보일러 코드 먼저 빼주시고요. 물이 뜨거워서 물을 빼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가동을 한두 시간 전에 멈춰두시는 게 좋아요. 네, 대야를 대시고 물 꼭지를 살짝만 틀어만 주시면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 보일러 속에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꼭 큰 통을 준비해서 물을 빼주세요. 이제 보일러 필터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은 필터를 거쳐서 집 안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필터 안에 이물질이 온수의 흐름을 막아 보일러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터의 이물질을 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세척의 전후 어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깨끗이 닦인 필터를 다시 원위치에 끼워주시면 돼요. 보일러 관리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보일러를 켜면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집집마다 난방 방법이 달라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뭐 다 난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난방 모드만 잘 선택해도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집에 맞는 난방 모드는 무엇일까요? 실온은 실내 온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고요. 온돌은 방바닥에 있는 온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실온 모드는 이 아래 센서가 있어서 창문이나 현관 입구 쪽에 있으면 방이 아무리 따뜻해도 춥다고 느껴져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보일러 조절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외풍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 집에 맞는 난방 모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집에 꼭 맞는 난방 모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혹시 외출하실 때 보일러 모드 어떻게 놓으세요? 에이, 그거야 저도 알죠. 당연히 외출 모드 꾹 누르면 되죠. 외출 모드는 최소한의 난방 기능만 유지되는 것이고요. 요즘처럼 쌀쌀하고 한파가 오는 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보일러를 꺼두는 거랑 똑같아요. 외출 시에는 온도를 4, 5도를 낮춰놓고 나가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4, 5도? 네.